하게 썰어주셨는데요. 딱 요즘이 제일 맛있다는 귀한 음식? 바라보기만 해도 약이 된다는 여름 농어회입니다. 하지만 보고만 있을 제가 아니죠. 드디어 입에 넣었는데요. 어떠세요? 농어가 장님도 눈 뜬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 말이 알겠어. 눈이 확 터지는 맛이 나요. 쫀득쫀득을 넘어서가지고 쫀득쫀득한데요? 고생하신 선장님도 한 입 드시고요. 농어를 회로만 먹기에는 아깝잖아요. 그렇죠. 농어 껍데기를 먼저 붙여볼게요. 네. 껍데기요?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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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또 별미거든요. 껍데기도 먹어요 원래? 네네네. 네. 처음 봤어요 저는. 네. 아 그렇게 바로 넣는 네, 거예요? 네네. 이제 또 넣었다가 바로 빼야 돼요. 아, 껍질을 살짝 데쳐서. 이렇게 봐서는 무슨 맛일지 도저히 감이 안 오는데요. 무게요? 지금 보기만 해도 탱탱하네, 탱탱. 네네. 만드는 방법도 쉽더라고요.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네요. 네, 근데 굉장히 별미예요. 여기. 농어 껍질 맛은 어떨지 궁금했는데요. 오도독 오도독 맞죠? 근데 처음 먹어보는 식감의 맛이에요.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돼? 살짝 데쳐서 금방 차가운 물에 넣어야 돼요. 아 그게 포인트구나. 네네. 네 식감이 좀 더 살아나고요. 또 각종 야채랑 같이 드셔야 또 그 식감의 배가 돼요. 마치 회무침 먹는 것 같아요. 네네. 손질하고 남은 뼈와 대가리를 넣고 끓이면 농어 맑은 탕이 되는데요. 살부터 껍질에 뼈까지 농어는 정말 버릴 게 없더라고요. 어휴, 국물이 아주 시원하겠네요. 농어는 뼈가 굵어서 탕으로 끓이면 구수하게 즐길 수 있다는데요. 살이 어찌나 보드라운지 진짜 입에서 살살 녹더라고요. 맛으로 즐거움 주시고 네. 영양으로 건강까지 챙겨주는 이 농어. 네. KBS